언니 왜 이렇게 울상이에요? 언니 지금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어. 너무 나 외톨이네.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톨이가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왜 나 혼자야?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돼. 왜 나야? 하필이면 왜 나야?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먼저 들면서 언니가 사실상 지금 자리에 이동수가 있기는 하나? 그 이동수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언니도 개고생하고 살았다. 그리고 언니조차도 사람들을 내가 아까 많다고 라고 했잖아. 근데 사랑을 못 받았어. 그러면 즉 언니가 뭐 그렇게 엄청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겠지만 솔직히 부모복도 없다. 부모복도 없고 내 형제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언니는 내 스스로한테 내가 그냥 복이 없는 사람이네. 내가 어디 무슨 복이 있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사람인 것 같고요. 언니 구박 많이 받고 살았어?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남들한테 뭐 행동을 나쁘게 하거나 뭐 얍삽하게 한다든가 뭐 남한테 해코지할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. 그리고 남 오히려 힘든 거를 먼저 언니가 알아주고 뭐 내 엄마가 힘들다 그러면 불쌍하게 보고 내 형제가 힘들다 그러면 불쌍하게 보고 언니가 있는 거 없는 거 내 수전에 다 털어줘서 뭔가를 해줘도 좋은 소리 이꼴저꼴 좋은 걸 못 보고요. 왜 원망의 화살이 언니한테 다 꽂혀.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그게 이제 듣기 싫어 죽겠대. 맞아? 머리가 아파 죽겠어. 어? 그냥 내 엄마 내 아빠가 남들은 아 뭐 우리 엄마 아빠야 우리 어 뭐 내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보다 못해. 맞아. 남보다 못해. 그리고 금전으로 생각을 해도 짜증이 나. 언니가 그동안에 열심히 산 사람은 맞거든? 언니 쉬어본 적 없대.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대. 저 맘 편히. 어. 단 한 번도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데 내 집안 식구들은 나 조금 쉬는 것도 꼴을 못 봐. 언니 집에 혹시 언니가 가장 노릇해요? 네. 왜? 그냥 딸이 셋이거든요. 이제 둘은 결혼했어요. 언니가 가장 아닌데 왜 가장 노릇을 해? 근데 저랑 바라지. 같이 살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네가 해야지. 뭐 그리고 좀 이런 되게 웃긴 게 있다. 왜 그래도 우리가 이상적인 부모님들은 아 우리 딸 고생했어. 아유 애썼다. 이게 원래 맞잖아요. 우리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. 근데 야 내가 키워줬잖아 너. 네. 내가 너 그만큼 키워줬으면 너도 나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했잖아. 이거 당연히 부모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막 무슨 적반하장 입으면서 무슨 그런 식이에요. 어. 뭐 내가 나를 갖다가 나 돈벌이로 생각하려고 나를 낳나?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? 내가 남편인가? 막 이럴 생각 들 정도로 언니가 지금 굉장히 막 너무 힘들어 심리적으로. 그래서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그 벗어나는 것조차도 내 맘대로 못하게 하네. 어?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고생고생은 계속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집을 가갖고 어떻게 한다 한들 근데 이제는 시집을 가는 것도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. 이미 늦은 거. 그쵸. 왜? 이제 언니가 시집 가버리면 이제 그 역할 할 사람이 없거든. 그리고 뭐 하면은 돈 맡겨 놓은 사람처럼 내놔. 야 이거 해 이거 줘 이래? 그런 식은 아닌데 바라죠. 그런 식으로 바래? 네. 근데 언니는 그렇게 들리는 거지? 그쵸.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어쩔 수 없는 내 부모니까 또 끊지는 못하겠고 여태까지는 좀 그랬죠. 근데 이제는 도피하고 싶대. 도망가고 싶대. 그리고 언니 있는 자리가 좀 떴어. 직장의 이동이라든가. 맞아요. 그런 부분이. 근데 뭔가 주변에서 누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언니가? 맞아요. 내가 주가 되지 못하는 일이라고. 그쵸? 하는데 그리고 전 직원이니까. 원래 언니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게 아니야? 그
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하게 계속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 말을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뭔가 자꾸 종이 이 종이 이런 게 보여. 뭐가 이거를 막 정리하는 것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막 이래. 딸은 시험을 치고 싶은데. 아,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뭘, 맞아요, 맞아요. 이런 걸 막 정리하는 맞아. 게 보이는데 내 항상. 눈에는 이거 이제 집어 던지고 내가 뭔가를 지금 다시 배워야 되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지금 그 시점에 지금 언니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해요. 근데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 늦었어. 그쵸.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못하면 미치겠고 지금 그것도 나란 녹을 먹는 일인지 관운을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원하는 게 그건데. 그러면은 뭐 공직 뭐 이런 걸 생각하시고 있는 거야? 그래서 관운이 좀 있나 해서 하고 싶은데 계속 그런 걸 하라고 하고도 어차피 일해도. 근데 진작에 하지 그랬어. 아, 생각 전혀 못했어요. 전혀 못했어? 관운은 있대. 근데 이 언니가 아직까지 생각만 했지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야. 준비를 하다가 언니가 관운이 있을까요가 아니라 이제 할 건데 관운이 있을까요지. 네, 왜냐면은 제가 지금 회사를 그 회사 특징이 상반기에 너무 바빠요. 그러니까 진짜 1월부터 2월까지 진짜 4월달 빼고 내내 야근만 했어요. 이거 생각했다가 생각할 겨를 없이 계속 뭔가 세금 뭐 이런 맞아. 거 정리하는데요? 아,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조금 하다가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야근만 했어요. 반년 동안. 그래서 이제 좀 큰 신고가 다 끝나서 이제 정신을 차릴 찰나에 이제 두려운 거지. 이게 정말 내가 시도를 해도 되는 건가? 정말 나한테 그런 운이 있나? 그러니까 언니는 어설프게 할 겁니다라고 알림장만 놓은 거지 이러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. 그렇죠. 근데 올해는요 이미 언니가 운 때도 좋지 않아요. 그쵸, 올해는 그리고 지나. 올해는 준비를 해도 언니가 반도 못 따라가. 시간 신고 다 아니 그 시험 기간 다 지났거든요 이제. 그러니까 반도 못 따라간대. 그러니 두 번째 기회일 때가 오히려 더 관운이 들어온다라고 그래. 그러면은 한 1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게 두 번 정도 지나야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관운이 들어온다 하니 언니가 나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못 해봤던 거 내가 그동안에 언니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했던 거 아니야.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등살이 못 이겨서 내가 진짜 돈벌이를 벌어야 되니까 이 악착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언니 말대로 말 잘했어. 아까 내가 이런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. 그럼 내가 좋아했던 일을 그동안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냥 왜 내가 나를 누리지 못했나라고 회의 가면 언니가 너무 짜증나 지금. 막 울고 싶고 막 미치겠고 나는 도대체 뭔가. 그러니 이제라도 늦었지만 준비를 하시면 관운은 있대. 운이 있다고 해서 언니 대충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알죠? 똑같이 운이 있은 만큼 언니도 그만큼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 운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양 물고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. 그게 궁금해서 왔다면. 근데 항상 일을 하면서 해라. 그건 맞는 말이야. 근데 언니 일 자체가 또 너무 빠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반년 정도는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일을 하시면서 해도 되지만 막바지에 몇 달 안 남았을 땐 언니가 과감히 그만두시고 스타트 쭉 하셔야지만 운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시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하시겠지만 그만큼 하면 됐다. 그만큼 해드렸으면 됐다. 더 이상 그만해라 자꾸 그래. 언니도 이러다 언니가 죽겠다.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래도 남이면 언니 하지마! 죽어도 하지마 언니 바보야? 이렇게 나오겠지만 내 부모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 또한 언니 선택이야.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어도 부모복 없네, 형제복 없네, 자식복도 없네 라고 하지만 내가 못 끊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해주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할 거야. 내 부모한테 내가 해주겠다는데 힘들어도. 근데 일단 귀로는 듣고 가셔야지. 그리고 남자는 나타나요? 남자? 솔직히 남자의 기운에 언니가 있으면서 살지는 못했대. 남자가 많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동안엔 언니가 그 남자 만날 겨를이 없었어.
근데 남자는 요거를 조금 처리해놓고 후에 만나도 늦지 않았다. 어차피 늦은 거 좀 더 늦으면 뭐 어떠냐. 지금 그래. 언니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자식 나갖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살 거를 꿈을 꾸는 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, 그냥 나중에 각자 할 일 하면서 서로 그냥 위해주고 하는 사람 만나면 되지 않냐. 지금 그래. 그러니까 45은 넘기셔야지만 된대. 그러면 나타나는 사람이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면 새로 새롭게 아셨던 분이실 것 같아요. 응.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남자 물어볼 때였냐? 네, 궁금도 하겠지만 네. 궁금도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땐 여기다가 남자까지 껴버리면 언니 미친다. 감당 안 된다. 응? 그러니까 언니도 참 진짜 착한 딸이네. 내 형제들도 그거 뭐 하려면 못할걸? 누가 해? 내가 왜 해? 이래. 네. 다 남을 다 이기적이야. 내가 왜 해야 되는데? 근데 언니는 하고 있잖아. 내가 하는데 너는 왜 못해? 언니 항상 마음이 그거야. 고생했어. 그러면 엄마 아빠는 저렇게 둘이 계속 있긴 해요? 원래 자체가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끈 못 놓고 계신 거 맞아요. 그걸 언니가 뭐 헤어져라 마라 그만해라 마라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아. 그럼 동생하고 언니는 계속 저렇게 살아요? 남 원래 성격 자체가 이기적이야. 평생 저렇게? 언니도 원래 이기적인 면이 있기는 있어. 근데 그냥 내 부모니까 못 끊는 거야. 정말 언니가 정에 또 약해. 그냥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내가 감당하면 되지 뭐.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다 끌어안으면 되지 뭐 라고 했는데,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언니가 폭발한 거고, 이게 폭발한 시기 자체가 원래는 언니가 한 5, 6년 전부터 이게 막 스물스물 올라왔는데, 언니가 지금 앞으로 3재가 들어올 거거든요. 네, 근데 39부터 언니가 완전히 확 뒤집어졌어야 돼. 뭔 말인지 아시죠? 뒤집어졌어야 돼. 내가 왜 해야 돼? 이렇게. 그 시기가 한번 있긴 있었는데. 응. 근데 언니가 또 다시 수그러들었잖아. 그냥 그 시기 아빠가 입원을 했어요. 그래서 당연히 내가 또 병원비를 대줄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. 안 해줬거든요. 여태까지 했으니까. 그런 시기가 또 한번 있고 그대로부터는 뭐. 에휴. 힘들다 힘들어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앞전에 언니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마음으로 힘들었네 이거고, 앞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건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언니가 궁금했던 그 관원을 내가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게 궁금해서 목적으로 오셨다면 그게 제일 그러니까 잡아. 근데 꼭 일은 해야 되고 일은 당분간은 하셔야 돼. 그렇죠. 당분간. 올해 최소 내년 2, 3월까지는 언니 하셔야 돼. 빠지더라도. 다 되셨죠? 그러면 그 언니와 동생은 계속 저런 식인 거죠? 안 바뀌어. 안 바뀌어. 그냥 기대하지 마요. 기대하는 순간 언니만 더 좌절이야.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실 게, 저 작년에 아빠가 올해 위험하다 이랬는데. 네. 아버지가 몇 살이셔요? 46년생이거든요. 46년생? 근데 호적은 48으로 돼 있어가지고. 호적은 상관없어. 원래로 오시는 거예요. 개띠. 아버지가요 원체 소화기 이런 뭐 식도 뭐 이런 데 있죠. 장애 때문에. 그런 데가 지금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근데 항거비는 넘기셨다라고 그래.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렇게 점을 보고 아빠가 내년에 위험하다 이 말을 듣고 집에 왔는데 한 달 만에 고양이가 죽었어요. 그럼 그걸로 액땜 하신 것도 막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. 그쵸. 그리고 아버지 항거비 넘기셨어. 지금 당장 아버지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후천적으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린데, 자꾸 식도라든가 뭐 이쪽이 네. 자꾸 보여. 그러니까 그쪽으로 인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관건이래. 근데 엄마, 아빠 아직 저렇게... 사자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고비 넘겼대. 엄마 아빠 저렇게 오래 살아요?
그러니까 그 오래 산다는 의미를 갖다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몇 년 몇 년 사실 거라고 말은 못 하시겠지만 당장 2, 3년 안에는 아버지 어떻게 되실지는 않을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사장님!